오늘 선발로 나와 포수 마스크 끼고 다익순 선수가 좋은 배터리 보여줬습니다. 지난 일요일 서준원 선수에 이어 팀 2연승 그리고 선발승까지 챙겨주면 톡톡히 역할을 해냈는데요.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?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다익순 선수가 공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좋은 공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했던 게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익순 선수는 특히 롯데에 와서 홈에서의 첫 승이었는데요. 두 분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? 다익순 원래 직구가 좋으니까 오늘도 직구 이제 많이 쓰자고 했던 게 이제 잘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. 타격에 있어서도 안타를 치고 나가면 득점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. 포수조 가장 막내로서 개인적인 장점을 꼽아보자면요. 타격에서는 일단 뭐 컨택에 자신 있고요. 수비에서는 이제 뭐 좀 안정감 뭐 이런 면에서 좀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앞으로의 각오와 함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남은 경기 뭐 몇 게임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만큼 보답하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